혼자 생각 이렇게 내리면서 뛰는 순간 임팩트를 맞춰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네. 우리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방망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회원님이 다리를 기뒀을 때 맞추려고 하잖아요. 기뒀는데 이미 볼이 앞에 와 있으면 본능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스윙을 앞으로 뻗는 것이 아니라 볼을 내 몸 앞에 놔두려고 몸을 뒤로 제끼게 되고 볼이 가까우니까 몸을 이렇게 옆으로 열면서 최대한 이 볼을 맞추려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차고 포인트가 늦으니까 머리가 멀어지게 되고 몸이 열리게 되고 스윙이 짧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포인트를 앞에서 잡을 건지 또 빵망이가 옆으로 빠지는 문제점들은 어떻게 잡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다리가 빨리 기둬지면 그만큼 우리가 볼을 보는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기뒀을 때 볼이 저 앞에 있느냐 기뒀을 때 볼이 내 앞에 있느냐 이 딛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볼을 여유있게 본다, 급하게 본다 이런 느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리를 딛었다라고 말하는 완벽한 설명 자체를 우리가 좀 해주면 앞꿈치만 딛고 있는 건? 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뒤꿈치만 딛고 있는 건? 아니죠. 안쪽으로 딛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전면을 딛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앞다리를 완전히 딛었다라고 하는 건 발바닥의 전면이 완전히 다 땅에 닿은 상태에서 누르는 걸 딛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누른다고 해서 무릎을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뒷면을 굉장히 누르는 힘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힘을 앞으로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리를 완전히 딛었을 때 안 누르고 만약 그냥 이렇게 딛으면 뜬 상태에서 우리가 회전을 하면은 당연히 뭐예요? 힘이 다 분산이 돼버리겠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힘을 쓸 땐 땅을 누르면서 이렇게 딱 빵마를 끌고 가게 되거든요. 먼저 눌러지고 있어야지 회전이 앞으로만 바로 진행되는데 안 누르고 있으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서 치게 되면 스윙이 밑으로 찍어지는 확률이 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완전히 딛는 건 발바닥의 전면이 땅을 완전히 붙은 상태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를 완전히 딛는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발바닥 떨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딛으면서 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힘을 잘 막아주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이걸 통해서 힘을 회전을 시키면은 이렇게 돌아 헛돌아버려요. 그러니까 미리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도 다리를 완전히 딛고 스타트되는 이 타이밍을 좀 찾아야 되죠. 탁탁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이어져야 돼요. 또 그리고 다리를 딛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골반이 잡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치는 게 아니라 투수가 다리 들거나 준비를 하면 타자도 같이 뒤쪽에 골반을 잡아주면서 탁탁 이런 느낌으로 먼저 잡혀요. 잡고 딛고 투수의 이제 몸 스피드 따라 내가 우리가 바뀔 줄 알아야 되는데 투수의 유형 자체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폼은 느린데 볼이 빠른 투수, 폼은 느린데 볼이 느린 투수, 폼은 빠른데 볼이 느린 투수, 폼도 빠르고 볼도 빠른 투수. 큰 기준으로 우리가 그 네 가지를 두고 이 투수마다 잡아야 되는 타이밍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투수가 다리를 들거나 다리를 들고 뺀다, 뭐 다리를 딛고 있는 사람이라면 탁, 이 안쪽으로 힘이 모이는 동작이 잡혀야 되고 다리를 드는 사람이라면 들면서 골반 쪽으로 탁 안쪽으로 잡혀야 되는 동작이 보여야 돼요. 프로야구 타자들은 메이저리그 타자 보면 막 이렇게 막 난리 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엄청 멋있게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도 칠 때쯤 준비가 들어가야 될 때쯤에는 대부분 다 힘이 쓸 수 있는 포지션이 딱 잡힌단 말이에요. 잡고 딛고 빵 완전히 딱 눌러주고 그 다음 뒷다리 먼저 돌아요. 뒷다리 왼쪽은 힘 쓰는 용도가 아니라 힘을 앞으로만 집중되게끔 막아주는 벽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절대로 힘을 써서 열려고 하면 안 돼요. 왼쪽도 안쪽, 뒤쪽도 앞쪽, 안, 앞, 모인다. 알겠죠? 팔 좀 편하게 들어요. 네, 그 상태에서 팔이 안 눌러졌죠. 눌러지면 그렇지, 그렇게 실려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리 다시 딱 들어서 딱 딛는 포인트 찾고 눌러줘야 돼요. 네, 여기서 쭉. 그렇죠. 지금 너무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반드시 서인 상태에서 골반만 탁 앉아준다는 생각 이렇게 살려서 앉아야지
이렇게 쳐지면 방망이도 쳐지 나와요. 그렇죠, 지금처럼. 예. 네. 누르고 쭉. 그렇죠. 그리고 한번 치고 나서 멈춰 볼게요. 자, 뒤덮고 탁 뒤덮죠. 앞으로 치고 싹. 자, 뒷다리 일단 뒤꿈치 떼주시고요. 네? 뒤꿈치 떼주시고. 어. 그렇죠. 뒷다리는 이렇게 앞꿈치로만 땅을 누르면서 돌아야 돼요. 이렇게 살려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 뒤덮고 탁 앞으로 쭉.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정해봐요. 뒷다리 들고. 그렇죠. 뒷다리가 이렇게 좀 근접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골반은 좀 더 안쪽으로 힘을 줘주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뒷다리 하고 앞으로 쭉. 우와.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뒷다리 회전할 때는 우리가 새끼발가락 쪽으로 하면 회전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기준으로 눌러줘야지 회전이 간결하게 짧게 안쪽으로 들어오지, 새끼발가락 쪽으로 하면 이렇게 뒤로 돌아버려요. 바깥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헛 돌아버려요. 그리고 지금 뒤에 때 너무 중심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힘을 실어줘야죠.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려고 하면 힘이 5대5로 실어져요. 이러면 힘 실어집니까? 안 실어져요. 그렇죠. 보고 쭉. 엄지발가락. 오, 좋아요. 손 뻗고 고개 잡았고 엄지발가락 이런 식으로. 딛는 포인트와 뒤에 골반. 이게 1, 그 다음 딛는 게 2.